좋아. 네. 친구가 한마디. 야호.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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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더 좋아. 그럼 먹는 게 제일 좋아. 좋아. 이렇게 하면 되겠네. 아싸, 삼겹살. 아. 자, 오늘은 이미 뭐뭐 했다 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이미 뭐뭐 했다. 뭐가 있을까? 이미 뭐뭐 했다. 이미 봤다. 어, 맞아, 맞아. 이미 봤다. 이미 먹었다. 이미 들었다. 이미 말했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쓸 수 있겠다. 그지? 그거 이미 맛보았다. 아유, 넌 역시 먹는 것 뿐이야. 맛보았다. 영어로라. 중국어로 어떻게 돼? 我已经吃过了. 아, 여기서 이징이라는 게 이미 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미 뭐뭐 했다. 벌써 뭐뭐 했다. 이징 뭐뭐뭐 러. 이렇게 붙여주면 돼. 알겠지? 이징. 이징. 감이 안 오는데 이거. 이미 먹었다. 이징 출러. 이징 출러. 이미 봤다. 이징 칸러. 이징 칸러. 이미 들었다. 이징 팅러. 이징 팅러. 이미 말했다. 이징 쇼러. 이징 쇼러. 얼마나 간단하고 얼마나 쉬워. 그럼 맛없어는 뭐야? 아, 맛없다. 不好吃. 不好吃. 맛있다가 好吃니까 맛없다는 不好吃 쓰면 되는 거야. 알겠지? 아, 오케이. 이제 그만 물어봐. 나 힘들어. 아, 밥을 안 먹으니까 기운이 없어 그러는 거야. 지금 시간은 검달 시간 12시입니다. 자, 밥 먹을 시간 됐습니다, 여러분. 자, 촬영 끝났어. 나 밥 먹으러 가.